산타 살던 중 오만 혹시 죄악으로 내 뜻대로 감당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내 속에 애매모 시기에 질투해하고 뜻대로 살아가다 지쳐지고 병들었어 세상
자리에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자신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자신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란 말은 경배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일종이 찬양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나 중심의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칫 자신을 우상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찬양하고
오늘 교회 안에 노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인간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면 그 사람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다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찬양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것만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다 이 찬양의 능력이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때문에, 이 찬양 하나로 인해서 한 국가가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한 가문이, 가장 비참했던 한 가문에서 위대한 왕들이 태어나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육신의 혈통을 소개합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복잡한 가계 구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네 명입니다. 그는 본래 누구를 가장 사랑했느냐 하면 라헬이라는 여자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언니 레아라는 여인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 다 야곱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 야곱 이 사람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있습니다. 자연히 이 레아는 덜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레아의 뜻이 이름이 덜소입니다. 그리고 라헬이란 말은 암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짐승인데도 그 이름의 의미가 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암양이라는 그 의미는 대단히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반면에 덜소는 대단히 흉측하게 생겼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인의 이름이 왜 덜수로 지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어쩌면 이 레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못생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이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이름의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라는 이름은 역시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약 1500만 명 전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해서 이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제, 과학, 사회, 정치 각 분야에 이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천재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레아는 늘 소름 가운데 살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태어난 이 유다는 그 이름이 찬송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든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의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는 늘 그는 항상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 열두 지파가 형성될 때에 이 유다 이 사람 집안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 지파입니다. 사자는 이 지상의 밀림의 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 했습니다.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미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 집안이 누구입니까? 다윗 집안입니다. 나중에 왕족 집안이 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심정으로 찬송할 때에 그것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 사람 몰락한 가정 어쩌면 이 사람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항상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집중적으로 부어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대제사장에게는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보석 12개는 12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본래가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보석이 네 번째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보석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이 보석이 바로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첫 번째로 와버렸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앞에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또 성경을 추적을 합니다. 민수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두 지파 가운데 모세 시대에 각 지파에서 인구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7만 4,600명이 유다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이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길 갈 때에 가장 앞에 세우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찬송하는 지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찬송은 늘 그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이 찬송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시간은 흘러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대가 엘리사 시대 때에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사막길을 7일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막 한 지점에 들어왔을 때에 마실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물 없으면 죽습니다. 이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엘리사 하나님 종이 찾아왔을 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은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셔서 다시 말해서 찬양 부르는 사람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금은고 타는 사람이 왔을 때 금은고를 타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야 될 이 사람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땅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군대가 다 마셔도 철철 넘치는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 가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에 사막 같은 내 환경에서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이 환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한 방울이었지만 한 모금의 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강물을 보내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이 사람은 찬송이라는 이 찬양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다 사람입니다. 이 집안 혈통이 찬송하는 혈통이에요. 이 여호사밧에게 유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군대가 대단히 약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시대 때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적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모으지 않습니다. 장군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낯을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했다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문제들 앞에서 이 여호사밧은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그런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구했다는 말은 결사적인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음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큰 무리들을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따라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사방에 문제가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큰 대적을, 나는 이 대적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바라본다는 뭘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우리는 인생을 전쟁할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생활 전선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하나님 전쟁이라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싸울 것이 없다. 이유가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사도성들이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백들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이 전쟁은 너 전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게 맡겨라. 이 전쟁은 네가 싸울 것이 없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유명한 찬송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소수의 군대지만 군대를 앞에 세울 때그 앞에 누굴 세우냐면 총칼을 든 군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섰습니다. 전혀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군인들 앞에 가장 선봉에 성가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적군을 다 전멸시켜 버리는데, 오늘 역대하 2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같은 적군끼리 자신들끼리 싸워버리게 만듭니다. 나를 괴롭히던 자끼리 서로 싸워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싸움은 이렇게 해서 끝나버립니다. 손한번 쓰지 않아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찬송할 때 힘있게, 그리고 찬송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사건을 넘어갑니다. 유명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까요? 그런
찬송의 사람입니다. 늘 악기를 갖고 다녔습니다. 목동인 이 다윗은 늘 외롭게 혼자서 늘 들판에서 양을 치고 다니면서도 이 어린 소년 목동은 찬양을 늘 즐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이 다윗의 시는 전부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의 능력이 있었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수금을 가지고, 수금은 기타의 일종입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울왕이라는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악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악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주여 이 밤에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오늘 이 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찬양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도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이 보혈 찬송에는 놀라운 죄 씻음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습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이 사람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때 상황은 약 3천 명의 군대가 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 굴 속에서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57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누웠다는 것은 속수무책임.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불시험을 말합니다. 사랑성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오신 적 없습니까?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없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때때로 내 집안 식구들, 때론 나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사르냐 중에 누워있는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따라하세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불 속에서 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위기 앞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불같은 시험 속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이 불 속에서 타서 죽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은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고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믿음이 어디 믿음인지 아세요? 지금 불같은 환란 속에 있어도 이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57편 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게도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새날입니다. 새시대가 옵니다. 내게 불사른 자 나는 누워있어도 이날이 지나면 내게는 내일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있으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새 좋아하는 찬송이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 이 찬송을 막 부르기를 좋아해요. 부르고 싶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찬송을 주세요. 성경 말씀은 시편에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위기 일반 앞에서 지금 죽음이 서서히 칼끝이 자신에게 목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고백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8절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려 말하면서 바로 시편 5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은 환난 중에도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새벽이 밝아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약으로 옮겨오면 바울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는 그 상황이 모진 고문을 당해서 온몸은 만신창이 되었고 피투성이로 온몸은 온 고통이 이 사람들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경 말씀 내용은 몸이 묶여져 있습니다. 착구에 채워졌다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했더니 네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가 지진이 일어나버립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감옥 터가 흔들려 버립니다. 세 번째가 이 사람들이 묶여있던 그 감옥 안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옥 문이 열려버립니다. 누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려버립니다. 여러분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찬송을 통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갇혀놓은 장사를 없는 감옥들이 다 열려버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사람들이 찬송할 때 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에게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묶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묵은 짐을 지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찬송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한 군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 찬송은 역사가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바꿔져도 동일한 찬양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가분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아버렸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택함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찬송은 나의 신앙 고백이며 찬송은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 찬양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귀신이 오질 않아요. 다윗의 찬양처럼 악령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 할지라도 떠나가 버립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 본문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라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지내요. 찬송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래요. 전성회에서 입술의 열매가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오늘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사람들을 축복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다시 말해서 화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찬양의 사람이 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